네, 안녕하세요. 5분 강의 세무사 김하나의 영수증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우리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 왠지 듣기만 해도 좀 불법적인 냄새가 솔솔 나죠. 가공거래라는 것은 실제 실물 거래가 없었는데, 정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한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장거래라는 것은요, 실물 거래는 있었지만 일부 금액 혹은 일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세무서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무서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아닌지 실제 거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한 증빙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회사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증명서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수증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회사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상품을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일정한 상품을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납품할 때 건네받게 되는 거래명세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래대금을 상대방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지출결의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물건대금이 송금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련의 거래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 증빙 자료들, 보이시죠? 송금 영수증, 지출 결의서, 뭐 이런 영수증들, 계약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양한 이 영수증들을 모두 다 세법에서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인정받는 정규 영수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수증과 정규 영수증, 세법상 인정하는 정규 영수증, 지출 증명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총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계산서, 세 번째, 여신정문사업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이네 가지만을 세법상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고 모든 거래에서 이네 가지의 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간은 얼마의 기간 동안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회사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뭐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영수증을 짊어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상 일정한 기간 동안 영수증을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된다. 자, 생각해 볼게요. 2017년, 올해의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면 될까요? 2018, 19, 20, 21, 22. 같죠? 아니에요. 22년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그러니까 2023년 3월 혹은 5월까지는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강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랑 같이 매 5분씩 진행되는 강의를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사실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큰 틀은 이렇습니다. 증빙 수치를 일단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증빙들을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증빙들을 작성하는 신고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이 모든 강의를 5분씩 잘라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장에 맞는 편한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히 사업자와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경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증빙 수치를 받는 방법과 불이익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세무사무원 같은 경우는 신고서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초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지난 강의 때 봤죠? 그런 식으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기껏해야 5분씩 20개 하면 이거 뭐한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영수증에 대한 큰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